학교 손재건 기자 환영하는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 시작하겠습니다. 예, 인사드리겠습니다. 소개받은 매일경제 손재건 특파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자리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그리고 오늘 뭐 총영사님 또 관장님 나오셔서 오늘 정말 격이 좀 높아지는 그런 예, 총영사님이 참석하는 세미나입니다, 여러분. 예, 오늘 격도 높고 그 다음에 내용도 많이 준비했으니까요. 잘 이렇게 좀 같이 얘기를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2시간짜리입니다. 예, 내용 프레젠테이션 100장을 제가 준비를 했고요. 예, 그리고 그 혼신의 힘을 다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잠깐 뭐 쉬는 시간도 가질 예정이고요. 그래서 질문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을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인터랙션 하면서 하는 게 더 재밌을 것 같고요. 그리고 휴대폰 있으면 이제 뭐 이렇게 뭐 해주시고, 그리고 앞에 뭐 PC는 없지만 이렇게 뭐 집중을 같이 해주시고 인게이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크게 이 세미나가 두 개로 나눠지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글로벌 이코노미, 글로벌 경제 흐름 먼저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CES 제가 8년 갔다 왔는데요. 올해도 지난주죠 다녀왔고, 갔다 온 흐름 어떻게 CES 현장에서 어떤 느낌이 있었는지 크게 두 개씩 파트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제 디스크레이머 있는데요. 저는 이코노미스트가 아닙니다. 그리고 당연히 교수도 아니고요. 또 애널리스트도 아니고 벤처캐피탈도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 나온 많은 회사들이 나오는데요. 주식을 한 주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Unfortunately. 좀 이렇게 좀 주식 좀 보유해야 좀 저도 좀 이렇게 좀 챙기는데, 예. 그 이렇게 기자 때문에, 기자라는 업무도 있고 해가지고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고, 또 그리고 저는 기자입니다. 저는 뭐 이렇게 전문가는 아니고요. 특정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많은 전문가를 알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많은 커넥팅 다 하고 많은 걸 연결을 해서 오늘 말씀을 작년 말부터 나온 경제 다운턴, 그리고 올해 과연 불황이 올 건지, 그리고 내 주식 가지고 계시죠? 지금 내 주식 어떻게 될 건지, 물론 제가 구체적으로 찍진 않습니다. 쪽집게는 아닙니다. 근데 어떻게 이제 흐름이 될 건지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중국 어떻게 될 건지, 미중무역 전쟁 어떻게 될 건지, 이런 거 약간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 의식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신정 지났지만 구정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말씀도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하는 순간에 지금 이 정부에서는 지금 셧다운이 아직 진행 중입니다. 32일째고요. 지금 TSA 그 보더 공항에 검색하는 사람들 돈 못 받아가지고 지금 난리 났습니다. FBI 직원들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라가 국경도 지금 뭐 불안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민주당과 트럼프 다 강대강이기 때문에, 특히나 다음 주에 State of Union 연두교에서 발표를 하는데, 발표를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어디서 될지 아직 모릅니다. 저 가버넌트 셧다운 심각하고 32일째예요. 최고 미국 셧다운 기간 최장 기간이고요. 그리고 정부에서 정부 문을 닫는다, 정부에서 일을 안 한다라는 그런 거 상식적으로, 우리가 미국에 있지만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좀 안 되는, 이 모든 그 경제의 국가 중에, 현진 국가 중에 가버넌트 정부를 셧다운하는 나라는 미국 혼자 지금 현재 혼자뿐입니다. 이건 사실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거지만 미국에서는 지금 기어이 해내고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영국에서는 지금 브렉시트이 3월 29일 날 이 그 이제 시간이거든요. 근데 아직 EU랑 유럽이랑 타결이 안 났어요. 그래서 브렉시트를 노딜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주 타결을 하지 않고 그냥 이제 빠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경은 어떻게 될지, 그 다음에 나라 왔다 갔다 사람들 왔다 갔다 하면
어떻게 이거를 그 세큐리티 체크를 할 건지, 또 뭐 여권 어떻게 검사할 건지, 또 FTA 이런 거 뭐 어떻게 무역 협정 어떻게 체결할 건지 아무것도 없이 그냥 EU에서 빠지는 아주 굉장히 케오스가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르는 상황이고, 심지어 어제 그래서 다이슨 총석이 아시죠? 다이슨 총석의 다이슨 본사가 영국입니다. 영국 사람인데 본사를 싱가포르로 옮긴다고 어제 발표를 했고요. 지금 많은 그 영국에 있는 뭐 AIA 보험사 뭐 많은 본사들, 이 그 다국적 기업들 본사들이 네덜란드나 지금 아일랜드 쪽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영국인들 지금 뭐 이렇게 되면은 한국에 이런 일이 벌어지면 지금 뭐 우리 폭동이 나겠죠. 영국인들 즐기고 있습니다. 지금 나라가 어떻게 될 건지 아무도, 아니 물론 자기네들은 케어하지만 영국인들 굉장히 특유의 그 이렇게 페이소스 아니면 사카즘 이런 게 있어가지고 이런 거를 가지고 나라가 지금 이게 나라냐 지금 할 타이밍인데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나라냐라고 하는 두 나라가 있습니다. 미국과 영국이 지금 이게 나라냐, 작년에 재작년이죠. 우리나라 한국에서 하면서 큰 게 일어난 큰 일이 벌어지고 대통령이 새로 선출했지만 지금 이게 나라냐 하는 두 나라가 미국 전 세계 민주주의와 전 세계 자본주의를 세팅한 근대 근현대 역사를 세팅한 두 나라가 지금 이게 나라냐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이에요. 지금 뭐 벌어지고 있는 뉴스에 맨날 나오는 거고 뉴스 잘 안 보시는 분들 계시지만 매일같이 이 뉴스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영국 뿐이겠습니까? 프랑스 마찬가지입니다. 프랑스가 지금 옐로우 자켓 10주째 지금 스트라이크 하고 있고 유류세 때문인데 이것도 프랑스 정국이 어떻게 되는지 많이 불안한 상황입니다. 그나마 지금 제일 괜찮은 경제라고 하는 독일도 지금 메르켈 총리인데 지금 최근에 엊그제 뉴스였습니다. 그것도 엊그제 뉴스인데 GDP 작년 GDP 나왔는데 최근 5년 새 가장 낮은 GDP를 수치를 내고 내년엔 더 안 좋을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메르켈은 지금 20년째 수상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근 20년째. 그래서 지금 독일에 있는 청소년들은 지금 남자도 수상을 할 수 있나 이런 남자 수상을 한 번도 겪어보지 않은 미국 10대 청소년들은 수상은 여성이 하는 거지 남자들이 하는 게 아니다. 2022년에 이게 지금 은퇴를 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독일이 앞으로도 많이 큰 변화가 예상이 됩니다. 미국 지금 말씀드린 게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지금 다 안 좋은데 더 안 좋은 나라가 또 있죠. 어디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중국입니다. 중국 이것도 엊그제 뉴스였는데 그 2008년 GDP 그로스가 6.6%. 이게 지난 28년간 가장 낮은 그 GDP 성장률을 기록했어요. 보통 뭐 두 자릿수 90년대 당연히 두 자릿수 찍었고요. 그리고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두 자릿수 찍다가 최근 2010년 넘어오면서 뭐 한 자릿수까지 내려갔고 그 다음에 2012년, 2013년, 2015년 그때 막 7% 막 이거다 7% 유지한다. GDP가 뭐 국가에서 컨트롤하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 아무도 믿지 않지만 그래도 7%다라는 거는 전 세계적으로 컨센서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게 마지노선, 중국이 경제를 유지하고 세계 경제, 세계의 공장을 유지하는 유지를 하려면 7%는 돼야 된다라는 게 컨센서스거든요. 믿건 말건 간에 그 나라에서 발표하는 수치가 7%는 돼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지난해 6.6%까지 좀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이게 완전히 이제 중국 경제가 꺾이는 게 아니에요. 거기다 중국은 잘 아시겠지만 지금 국가 부채가 굉장히 크고요. 그다음에 금융 부실도 많이 있기 때문에 나라가 경제가 많이 위기가 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다보스 포럼이 지금 이 시간 현재 열리고 있습니다. 다보스 포럼 지금 이틀째 하고 있는데 다보스 포럼에서 지금 제일 먼저 나오는 얘기가 차이나 리스크가 지금 제일 불안하다. 많은 세계 경제 아까 미국도 있고 뭐 영국도 있고 지금 감내할 만하고 브렉시트 같은 경우는 3월 29일 나간다고 하더라도 세계 경제에 미친 영향이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 이미 좀 예측되는 부분도 있고 좀 대처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 정부 셧다운인데도 국민들 아무 상관없이 뭐 일을 할 정도, 아무 상관은 아니지만 어쨌든 불편하지만 일을 하고 있지만, 그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리스크, 지금 우리 세계 경제에 리스크다라는 게 지금 현재 다보스 포럼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다보스 포럼에서 지금 하는 얘기가 그렇습니다. 경제, 우리가 뭐 지난 10년간 많은 경제 성장이 있었지만, 아무리 뭐 경제 성장하고 뭐 투자하고 기업이라고 뭐 이렇게 하지만 지금 나라들이 지금 이 꼴인데, 어떻게 우리가 뭐 경제를 얘기하고 또 투자를 얘기하고 어떻게 막 즐겁게 막 얘기할 수 있느냐. 지금 그 리더십도 문제고, 빨리 지금 리더십, 글로벌 리더십을 찾아가지고 다시 한번 다시 좀 성장세를 가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가 지금 현재 다보스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리를 하면은 지금 2019년 1월 23일인데요. 세계 경제나 세계 흐름은 지금 먹구름에 껴있다라는 게 많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얘기입니다. 먹구름의 특징이 있어요. 먹구름의 특징은 하늘이 흐리고 굉장히 어두운데 언제 비올지 모르는 게 이제 먹구름의 특징입니다. 지금도 찌뿌둥하고 굉장히 뭐 허리도 좀 아프고 뭔가 이게 찌뿌둥한데 언제 비가 될지, 뭐 비 좀 내렸으면 좋겠는데 차라리 뭐 이렇게 할 정도로 언제 어디서 비 될지 모르고, 누구는 우박을 맞고 누구는 또 번개를 맞을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이 지금 현재 먹구름, 세계 경제나 정치 리더십 전부 지금 먹구름이다라고 인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먹구름의 가장 큰 두려움은 지금 리세션입니다. 이게 불황이 올 거냐 말 거냐, 지금 내 주식 어떻게 될 거냐, 그리고 내 집 사신 분들 여기 많으실 것 같은데 집 지금 떨어질까?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집 안 사신 분들, 언제 내가 그렇다면 집값 떨어질 때가 기회인가? 언제 사지? 여러 가지 많은 이슈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리세션은 이 이코노미스트 작년 10월인가요? 기사인데요. 10월인가 11월인가 제가 이제 읽었는데, 이것도 넥스트 리세션이 온다. 근데 얼마나 나쁠 것이냐 보시면은 넥스트 리세션 얼마나 bad will be 이러면서 어떻게 나쁠 것이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뭐 리세션은 오는데 얼마나 나쁠까 이런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경, 이것도 엊그제 뉴스예요. 주요 기구의 세계 성장률도 지금 계속 낮추고 있습니다. 올해 작년에만 해도 뭐 IMF가 제일 긍정적으로 봤는데 3.9%, 세계은행이 제일 부정적으로 봤지만 3%, 전체적으로 보면 3.5%, 3.7% 미디엄으로 보더라도 이렇게 있는데, 올해는 이거보다 0.2%씩 다 낮추고 있고, 이것도 지금 월마다 낮추고 있어요. 0.1%씩 월마다 낮추고 있고, 리스크가 좀 더 크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2020년은 더 안 좋을 것이다. 2019년보다 2020년이 더 안 좋을 것이다 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예측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예측이 나오고 있는 이유 중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결정적이었던 건 사실 지난 작년 10월이었던 것 같습니다. 작년 10월에 빵 기업들, 특히 이제 실리콘밸리 기업이죠. 실리콘밸리 기업을 포함한 이런 글로벌 기업들의 주가가 폭락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날은 10월 3일이었습니다. 10월 3일부터 이렇게 주가가 폭락을 하기 시작했어요. 뭐 정확히 10월 3일 이후가 될 수도 있지만 10월 3일을 기점으로 주가가 일제히 폭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10월 3일은 어떤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런 10월 3일 기점으로 했는가? 이때에 10월 3일 기점으로 그 주에, 그 주고 다음 주에 그 10월 3일, 10월 첫째 주에 기업들 실적 발표가 있어요. 지금 실적 발표 시즌이거든요. 4Q 내년 작년 4Q 실적 발표 시즌인데 10월 달에 3Q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그때 일제히 기업들이 성장률이 꺾이는 것을 보여주기도 했고요. 그리고 보시면 알겠지만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10월 3일 이후에 주가가 이제 폭락하는 아주 뭐랄까
절벽처럼 요세미티 절벽처럼 이렇게 여기 좀 쓰리신 분 좀 있을 것 같아요. 예, 묻지 못하는 분들. 왜냐면 엔비디아 주식 주변에 많이 사셨더라고요. 보니까 엔비디아 그만큼 많이 올라가기도 했는데 지금은 148불 때 고지음에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장주 아마존도 지금 시가총액 1위인데요. 아마존도 이렇게 10월 300일 기점으로 주가가 많이 떨어져서 아마존은 왜 떨어지지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탄탄한 회사 중에 하나인데 10월 3일 기점으로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때 많이 제가 기사를 이때 썼는데 우리 저 서울에 있는 데스크의 주문은 저한테 이게 지금 제2의 닷컴 버블이냐 이렇게 많이 그 당시에 2개월, 3개월 전인데 그때 이게 닷컴 버블이냐 이게 왜 떨어지냐라는 얘기를 질문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혹시 그 2008년 이후에 2008년 이후에 여기 왔다는 분들 계세요? 예, 이게 젊은 엔지니어 분들이 2008년 이후에 온 분들이 많고 그리고 실리콘밸리 많은 젊은 엔지니어들이 지난 10년 전에 2008년 금융위기 있었습니다. 리먼 브라더스 이후에 온 분들이 지금 많은 엔지니어들이 여기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지난 10년간 한 번도 경제가 안 좋다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 실리콘밸리에서 특히 지난 10년간 계속 성장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회사에 있으면 회사가 성장을 했고요. 또 회사를 옮겨도 어디 좋은 회사에 성장하는 회사를 옮길까라는 고민을 했지 우리 회사가 이렇게 조금 다운턴이 올 건가 아니면 내가 회사 경제가 안 좋아가지고 우리 회사가 대량 해고를 할 건가 라는 걱정을 하지 않았던 지난 10년이었습니다. 물론 2000년에 닷컴 버블 때 실리콘밸리 난리 났었고요. 그때 저도 여기 그때 출장을 왔었어요. 2002년에 제가 실리콘밸리 처음 2002년에 그때 출장을 왔었는데 그때 많이 이제 2000년 버블 이후에 2002년에 이 주변에 코트라 주변에도 막 이렇게 공실률 많고 막 많이 해고되고 이런 게 있었습니다. 2008년에도 이때 많은 실리콘밸리 인테리어 대량 해고를 많이 해서 그 이후에는 없었는데 지금 이 시점에 올해 2019년, 2020년 이 시점에 다시 한번 그런 타이밍이 올 건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리세션 그렇다면 지금 이코노미스트에서 봤듯이 리세션이 올 거다라고 좀 많은 예측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리세션이란 무엇인가 정확한 단어를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리세션 한 번도 최근에 관심을 가져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아마 불황이라는 단어를 어렴풋이 기억을 했지 이게 다가올 거다라는 거는 별로 느끼지 못했을 것 같아요. 리세션이라는 거는 미국 기준으로 보면은 GDP가 전분기 대비 증가율이 두 분기 연속으로 마이너스를 기록을 하면 이제 리세션으로 보고요. 이거는 GDP 증가율이 떨어지는 거고 그리고 지금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실제 GDP 증가율이 감소를 하면은 이제 이게 리세션이 아니라 다운턴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가율이 꺾이면은 지금과 같이 아까 GDP 증가율 꺾이고 있잖아요. 이렇게 꺾이면 이거는 침체가 두 분기 연속으로 보면 리세션이고 이게 증가율이 꺾이면 이것은 침체가 아니라 리세션이 아니라 다운턴으로 지금 얘기를 하는 거고 경기 둔화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많은 그 경제학자들이나 그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데서는 다운턴, 뭐 리세션이라는 거는 좀 약간 너무 이른 얘기고요. 다운턴이 오고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금 다운턴 갑자기 지난해 10월까지만 해도 너무 좋았던 이 경기 그리고 작년 1월 다보스 포럼만 해도 너무 이게 이 번영 세계적인 번영 막 얘기했던 지금 이 세계 경제와 세계 정치 흐름이 왜 갑자기 이 불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지 10월 3일에 왜 갑자기 10월 3일 폭락을 했는지 그거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제롬 파월 페드 의장입니다. 이게 이제 연준 의장인데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10월 3일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게 우리가 그 long way from mutual 이제 중립금리에서 굉장히 멀어져 있다라는 얘기를 이때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10월 3일날 밑에 빨간 줄 이렇게 보시면 10월 3일날 long way from neutral 이라는 얘기를 이때 했습니다. 중립금리는 기준금리 있지 않습니까? 그 기준금리는 이제 페드에서
매 분기마다 한 번씩 하는 FOMC에서 하는 기준금리 설정을 하고요. 중립금리는 이 금리가 금리 수준이 인플레를 유발하지도 않고 또 실업을 유발하지도 않는 굉장히 중립적인 금리, 이 금리를 설정을 하는 것이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우리가 이렇게 금리를 하는 것이 경제에 악영향을 주지도 않고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도 않는 금리가 이제 중립금리거든요. 이 중립금리에서 멀어져 있다라는 발언을 10월 3일 날 제롬 파월 의장이 한 겁니다. 이 얘기가 무슨 뜻이냐면은 중립금리에서 멀어져 있다. 그렇다면은 중립금리까지 올리려면은 지금 금리를 계속 올리겠다라는 얘기거든요. 금리를 계속 올리겠다는 얘기는 앞으로 내년 이게 10월이니까 내년 2019년까지 금리를 계속 네 차례의 FOMC 회의가 있는데 계속 올리겠다는 말을 한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시장에서 봤을 때 돈을 계속 걷어들이겠다. 시장에 있는 돈을 계속 걷어들이겠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져서 이때 금리가 3% 넘어서 3.5%까지 갈 것이다라는 예측이 나올 정도로 시장이 굉장히 불안해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시장에 풀린 많은 돈들이 걷어들일 것이다. 그러면 금리가 올라가고 모기지가 올라가, 금리가 올라가고 모기지가 올라가고요. 또 인트레스트 레이트 올라가고 저축은 뭐 저축하면은 뭐 늘어나지만 저축하면 이자는 좋아지지만 요금은 저축 안 하기 때문에 또 기업들이 돈을 빌릴 때 그만큼 훨씬 더 많은 돈을 이자를 지불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업들이 M&A 자금이라든지 또 기업들이 돈을 빌려서 새로운 사업을 할 때 이자 비용이 높으면 또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리를 계속 올리겠다는데 올해 2019년까지 금리를 계속 올리겠다는 신호가 시장에 준 영향은 굉장히 컸습니다. 내년에 사업하기 힘들어지겠구나라는 신호로 받아들여졌고요. 그래서 금리가 시장이 요동치기 10월부터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 페드는요, 연방준비위원회는 어떤 시장의 흐름이 다른 건 뭐냐, 오직 데이터만 보는데요. 미국 경제 데이터는 굉장히 좋습니다. 실업률은 거의 뭐 작년까지만 해도 거의 제로에 가깝게 실업급여는 뭐 완전 고용 뭐 이런 기사가 많이 나왔고요. 그리고 물가 상승률도 생각보다는 굉장히 낮았습니다. 경제가 굉장히 좋아지는 상황이었고 올해 작년 11월 블랙 프라이데이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사상 최고의 쇼핑을 했다는 근거는 증거는 미국 경제 굉장히 좋다. 사실 지금도 2019년 1월에는 지금도 경기 안 좋다라는 게 예측이 되지만 지금 현재 이 시간의 경기는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실업률 굉장히 낮고요. 또 임금도 15불까지 계속 상승을 해가지고 작년 블랙 프라이데이 때 사람들이 많이 샀던 이유가 저소득층 소득이 많이 올라갔거든요. 진정한 소득주도 성장은 미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실 한국보다 한국은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벌어지진 않고 있는데 미국이 정말 소득주도 성장, 저소득층의 소득이 많이 올라가서 블랙 프라이데이 때 많은 정말 사상 최고치 예측보다 더 많은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미국 경기는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준에서는 연방준비위원회에서는 오직 데이터만 보기 때문에 지금 경기가 좋다. 어떻게 보면은 과열이 될 수도 있다. 하기 때문에 금리를 올리겠다라고 신호를 준 거죠. 이 금리를 올리겠다라는 근거에는 또 지난 10년간 QE 정책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지만 양적 완화, quantitative easing이라는 양적 완화 정책의 그런 그 영향이 지금까지 온 겁니다. 양적 완화는 뭐냐면 제로금리, 지금 미국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제로금리로 바로 돌아섰죠. 그래서 제로금리로 했는데 그렇게 해도 경기가 살지 않으니까 페드에서 달러를 살포하기 시작했습니다. 1차 QE가 2008년 11월과 2009년 3월 1차 QE로 달러를 살포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도 경제가 살지 않으니까 2010년 11월에 2차 QE2를 하면서 또 돈을 살포를 하면서 달러를 살포를 하면서 다른 나라 경제들 뭐 미국이 달러를 살포를 하면은 세계 경제가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뭐 환율이라든지 뭐 유가 많은 세계 경제 영향을 받기 때문에 달러를 살포하는 거는 정말 미국만 사겠다는 짓이냐라고 많은 영국뿐만 유럽 뭐 한국 뭐
일본 다들 아우성 쳤지만 이때 우리부터 살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미국이 달러를 살포를 했습니다. 1차 QE, 2차 QE 퀀티티브 이징을 하면서 돈을 살포를 하고 경기를 막 부양했는데 이때도 막 2010년까지 살지 않으니까 2012년 9월에 또 마지막으로 QE를 돈을 살포를 하면서 경기가 2003차 QE를 세 번에 걸친 달러 살포를 하면서 경기가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013년, 4년, 5년, 2013년, 2014년, 2015년까지 성장을 합니다. 이때가 어떤 시기입니까? 실리콘밸리에도 많은 영향이 있었죠. 왜냐면 2012년에 테슬라가 생장을 했고요. 2012년에 우버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버가 그때 있었습니다. 회사는 존재했지만 그때 많은 돈을 시장에서 걷어들이면서 벤처캐피탈로도 돈을 받아들이면서 이제 성장 가도를 하기 시작했고요. 트위터가 본사를 샌프란시스코 마켓에 있는 그 시빅 센터 마주편에 있는 거기로 옮기기 시작한 시점이 2012년입니다. 그리고 스타트업들 지금 현재 있는 온디맨드 모바일로 있는 온디맨드에 있는 많은 스타트업들 딜리버리 스타트업들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 시점이 바로 2012년인데 2012년, 2013년부터 실리콘밸리가 급속도로 또 돈이 굉장히 유동성이 풍부해지고 자본이 많아지고 스타트업들은 지금 많은 투자를 받기 시작합니다. 2012년부터 그래서 지금까지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지난 6년간 정말 부패의 실리콘밸리 신화가 만들어집니다. 여기 다 아시겠지만 이 회사가 돈을 받을 가치가 있는 거야? I don't care. 그냥 쏩니다. 왜냐면 VC들은 이렇게 돈을 막 쏘는 게 내가 기회를 잃을까 봐 이렇게 경쟁이 심하니까 이 스타트업에 투자하지 않으면 기회를 잃을까봐 막 투자를 했고요. 그 많은 풍부한 유동성의 근본적인 이유는 이 풍부한 달러 시장에 펼쳐진 풍부한 달러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펼쳐진 거죠. 하지만 지금 이런 풍부한 달러가 인플레를 유발할 수가 인플레가 되면은 경제 고통이 시작이 되고 또 갑자기 경제가 폭락할 수 있기 때문에 인플레는 막아야 되고 페드 같은 경우는 연방준비위원회 한국에서는 한국은행 뭐 영국에서는 영란은행 뱅크 오브 잉글랜드 또 뱅크 오브 재팬 그 뭐 일본은행 다 이제 중앙은행의 가장 큰 핵심은 이제 인플레와 뭐 실업률을 막고 인플레를 막는 게 가장 큰 이제 작년에도 역할이죠. 다시 통화정책이란 게 그리고 지난 10년간 펼쳐진 제로금리 또 QE 또 2011년 12월에 있었던 과감한 이 트럼프의 텍스 컷으로 인해서 많은 이제 또 돈이 또 이제 살포가 되기 시작했고 그때 그래서 2018년 이맘때는 어느 누구도 경제가 나빠질 거라고 예상을 못했습니다. 시중에 풍부한 돈이 있었고 텍스 컷 때문에 그 기업들이 이제 기업들을 직원들한테 보너스를 엄청 줬고요. 또 자사주 매입을 공격적으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년간 이렇게 풍부한 유동성의 결과가 지금 거의 막바지에 이루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풍부한 유동성의 사이드 이펙트 즉 역작용이 지금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뭐냐면은 모든 자산 가치가 올라가기 시작했고요. 우린 다 실리콘밸리에 있으니까 한국보다 더 많이 느끼는 물론 뭐 한국에서도 강남 부동산 값만 올랐지만 우리가 많이 느끼고 있는 예를 들면 자산 가치가 너무 지나치게 올랐고 또 주가도 많이 올랐고요. 또 채권도 올랐고 또 집값도 올랐습니다. 그 영향 어떻게 됐습니까? 집값이 많이 올라서 영향은 아시다시피 양극화가 벌어지고 미국에서도 1%에 있는 뭐 상위 1%와 또 하위에 있는 사람들이 막 굉장히 격차가 심해지고 더군다나 또 샌프란시스코 같이 정말 글로벌 시티지만 샌프란시스코와 실리콘밸리 지금 거지가 많은 또 뭐 도시는 없죠. 그리고 뭐 지금 캘리포니아의 가장 큰 샌프란시스코 시장의 가장 큰 지금 고민이 지금 거지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 거리의 그 똥들 이런 거 정말 이런 것들이 이 악역화가 벌어지는 것들이 뭐 정부 정책이라는 것도 있지만 이 풍부한 유동성과 일부 소수만 가지고 있는 자본 그 자본이 가주는 사람 또 집을 사고 또 사고 또 사고 또 IPO 하고 거기로 또 테슬라 사고 집 사고 또 IPO 하고 또 이런 연쇄 창업하고 이런 실리콘밸리 많은 생태계
사회에 벌어지는 것들이 많은 부자를 낳지만 또 많은 가난을 낳고 양극화가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지금 이 현상이 지금 우리가 많이 겪고 있는 실리콘밸리에서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모든 많은 것들이 시장에 풍부하게 풀린 지금도 많이 풀려 있는 달러 때문이다라는 것은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연준 의장이 돈을 걷어들이겠다. 2018년 하반기부터 또 2019년에 공격적으로 시장에 있는 돈을 걷어들이겠다고 하는 신호가 많은 투자자들의 불안을 낳고요. 그래서 이제 주식 가지고 있는 주식을 던지고 또 이익을 이게 꼭 지점인가 보다 해서 이익을 월스트리트에 있는 많은 뱅커들이 또 주식 투자자들이 던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와 이러면서 이제 가장 여기에 제일 영향을 많이 받는 사람이 이제 트럼프죠. 트럼프는 모든 자기의 모든 고민은 2020년 선거 재선했기 때문에 지금 이걸 보고 이게 말이 되느냐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게 주식이 계속 떨어지니까 트럼프가 이런 얘기입니다. 페드 의장을 자기가 뽑았거든요. 자기가 연준은 옐런 이후에 그 이제 자기가 선출한 제롬이 파월, I'm not happy. 나는 정말 내가 제롬 파월을 고른 거는 정말 행복하지 않아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지금 11월 27일 날 이런 얘기를 주가가 계속 떨어지니까 공격을 했습니다. 이게 야 난 너 정말 너 잘라버릴 거야 이런 얘기도 실제로 많이 나왔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파월 의장이 바로 다음날 11월 28일 날 바로 꼬리를 내립니다. Just below neutral 이러면서 아까는 far from neutral이라고 해놓고 just below neutral 이러면서 이제 우리 중립금리에 거의 다 왔어 이런 식으로 선언을 얘기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래서 시장이 굉장히 혼란스러웠어요. 이때 11월 말에 시장이 주가가 오르는 거 말고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기였는데 이거를 보고 또 트럼프가 바로 응답을 했습니다. 아 정말 12월에 FOMC 하는데 너 이거 금리 올리면 너 정말 바보 같은 짓이야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고요. 심지어는 워싱턴 포스트 기자회견에서 트럼프가 페드 의장 그 자기가 자를 수 없거든요. 법적 임기가 보장되어 있는 사람인데 자를 거야 이런 식으로 막 험하게 막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12월 19일이었는데요. 한 달 좀 전인데 FOMC에서 정말 금리를 올릴 거냐 말 거냐 이때 막 CNBC 다 중계를 했습니다. 저도 그때 보스턴 출장 갔었는데도 이 금리 인상할 거냐 말 거냐를 계속 보고 있었는데 결국은 연준 의장이 페드 연준 의장이 0.25%를 올리면서 기준 금리가 2.25에서 2.5%까지 이제 설정이 되는 이게 이제 올해 그래서 지난해 세 차례 금리를 올렸고요. 그리고 이제 12월에 금리를 이제 올리게 됐습니다. 파월 의장이 금리 올린 배경에는 사람들 많이 시장이 불안해하지만 지금 미국 경기는 그 어느 때보다 좋다. 역사상 가장 큰 호황이다. 어떠한 그 위기 신호도 볼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금리를 올리고 시장에서는 불안해했죠. 하지만 굉장히 그 호키시 이렇게 좀 매파로 분류되던 파월 연준 의장이 도비시로 바뀌면서 비둘기파로 바뀌면서 이제 전도표라고 하는데요. 네 차례 금리 인상 시기에 몇 번 올릴 것이냐라는 게 이제 전도표로 해가지고 이게 투표예요. 연준이 23명의 지역 그 연준 총재가 있고 또 이거를 결정하는 사람이 8명이거든요. 투표를 해가지고 금리 인상 결정을 하는데 그리고 각 연준마다 샌프란시스코 연준도 굉장히 힘이 센 사람입니다. 지금은 이제 그 보팅에서는 빠졌는데 그 돌아감사거든요. 근데 샌프란시스코 연준 또 세인트루이스 연준 이러면서 각 연준마다 다 특징이 있는데 그분들이 점도표를 하면서 내년에 몇 번 올리느냐라고 이제 예측을 하고 이제 그걸 제출하거든요. 무기명으로. 근데 올해가 됐죠. 올해 점도표가 원래는 3회 4네 차례 FOMC 중에 4차례를 인상하겠다라는 게 시장의 컨센서스였고 또 많은 예측이 그렇게 됐었고 작년들이 그렇게 그렸었거든요. 근데 작년 12월 연준에서 두 차례 인상하겠다. 올해 그러면은 한 두 차례 인상이 2019년에 두 차례 인상이 예상이
됐던 거죠. 그래서 올 상반기 한번 하반기 한번 금리를 인상을 하면서 금리가 0.25%씩 올라가니까 기준금리가 약 3%까지 올릴 것이다 라는 게 이제 지금까지의 시장의 예측입니다. 하지만 지금 지금까지 이때까지 예측이었고요. 근데 또 이제 뉴스가 또 나왔습니다. 1월 4일날 AMA 즉 전미경제학회라는 게 있습니다. 전미경제학회 저도 취재를 갔었는데 미국 아니 뭐 전 세계에 있는 경제학자들과 경제 관련된 사람들이 주로 이제 백인이고 주로 백인 대부분 98%가 백인이고 저는 많은 컨퍼런스에 가보고 취재를 많이 했는데 이 전미경제학회처럼 백인이 많은 행사는 처음 가봤어요. 그 다음에 전미경제학회처럼 넥타이맨 행사는 정말 처음 봤어요. 정말 백인 98%가 백인인 그 다음에 그 중에 20%가 유대인인 이 그 전미경제학회예요. 정말 전미경제학회에서 전 그 노벨 경제학상 디너를 하거든요. 그래서 노벨 경제학상 상 받, 거기서 자기가 밥 쏘는 행사거든요. 그리고 하는 행사인데 이때 굉장히 전미경제학회가 매년 1월에 하는데 매년 경제학자들 이제 계속 드롭을 하는데 올해 이 전미경제학회 굉장히 최근 몇 년 제가 쭉 전미경제학회 지켜봤는데 최근 몇 년 새 가장 화제가 됐고 가장 좀 주목할 만한 행사였습니다. 왜냐면 이때 이 사람 세 명 누군지 혹시 아십니까? 예, 파월 옐런 버냉키 그죠? 이게 버냉키 옐런 파월까지 3대 여기다가 이 전에 그린스펀이죠. 이렇게 연준 의장들 세 명이 나와가지고 토크를 했어요. 이게 처음이에요, 사실은. 왜냐면 버냉키가 올해 전미경제학회 체어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후배 두 명을 불러다가 이제 한 거 시장이 좀 불안하기도 하니까 여기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파월 의장한테 이게 이제 뉴욕타임즈 기자인데요. 이 세 명한테 얘기를 했어요. 파월 의장한테 너 트럼프가 잘리면 너 막 압박하면은 그만둘 거야. 그러니까 이제 절대로 그만두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때 주식도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빡 올라가고 이게 실시간으로 증가가 되면서 CNBC에 이게 주식이 막 빡 올라가겠다 이렇게 하여간 예 재밌습니다. 그리고 연준 파월 의장도 이런 얘기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will be patient 이게 말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인내하겠다라는 단어를 했습니다. 이게 10월 4일인데요. 인내하게 시장이 인내하겠다 어떤 이게 뭐 시장의 이 인내는 어떤 인내냐면은 이렇게 뭐 경제가 뭐 실업률이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실업률이 높아진다든지 어떤 일이 숫자에 일일비하지 않고 시장을 보겠다라는 신호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러니까 페이션 하겠다. 우리가 섣부른 금리 인상을 하지 않겠다. 금리 인상을 예정 데이터에 의해서 보면서 금리 인상을 해서 시장에 돈을 걷어들여서 또 주식을 굉장히 불안하게 하고 하지 않겠다라는 신호를 주면서 이때부터 1월 4일부터 주가가 폭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V자 반등이 이제 S&P 500 지수가 지금 S&P 500이 폭락했던 시점이 10월 3일이고 반등했던 시점이 V자 반등했던 시점이 1월 4일입니다. 공통적인 여기 10월 3일과 1월 4일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이게 공통적인 말이 페드 연준 의장의 말 한마디에 시장이 이렇게 급격하게 반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지금 1, 2년 사이는 경제가 굉장히 불안하고 또 잘 봐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정말 신문 안 보신 분들 많이 좀 보셔야 돼요. 이제는 신문 좀 보셔야 되고 월스트리트저널 많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국은 매경을 꼭 봐주시고 매경 또 이제 여기서는 월스트리트저널 한국의 매경입니다. 여러분. 예. 그러면서 이제 경제의 쭉 흐름을 그동안에는 뭐 경제 이렇게 쭉 뭐 가면 가나보다 이렇게 하셨을 텐데 앞으로는 좀 더 큰 거시경제 흐름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많은 경제학자들이나 뭐 증권에서 얘기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지금은 레이트 사이클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나는 뭐 이제 사실 뭐 인생에도 굴곡이 있고 경제에도 굴곡이 있고 나라도 굴곡이 있고 다 이제 올라가는 게 있으면 내려가는 게 있고 내려가는 게 있으면 올라가는 게 있고 다 이렇게 흐름이 있지 않습니까? 사이클이라는 게 있고 또
경제 사이클이 우리 고등학교 때부터 배웠던 거고 다 인정을 하고 있지만 지금은 레이 사이클이다라는 게 공통적인 예측입니다. 레이 사이클은 특징이요. 이렇게 성장률이 둔화가 되고 또 신용 공급이 축소가 되고 실적이 둔화가 되고 이런 신호가 지금 보이고 있죠. 기업 실적이 둔화가 되고 또 성장률이 꺾이고 또 긴축적 통화 정책, 이게 지금 페드에서 하려는 거였고요. 긴축을 하고 재고 증가 매출 증가, 이거는 좀 큰 겁니다. 뭐냐면은 이거는 재고 증가가 매출 증가, 이거는 이런 경제 영향이 실물 그 자본의 흐름과 통화의 흐름이 실물에 영향을 준다라는 겁니다. 재고, 이게 이제 불황입니다. 이게부터 이게 재고가 늘고 매출이 증가했다는 신호가 나오면 그때부터 바로 리세션에 신호이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뭐 이런 지금 레이트 사이클이 앞으로 1년부터 1.5년까지 레이트 사이클이 올 것이다 라고 하고 리세션, 이게 실물 경제까지 영향을 주는 시점이 아마 이제 리세션이 오는 건데 이때 되면 경제활동 위축이 되고 또 기업 실적이 이제 팍 쪼그라들고요. 또 재고가 늘고 매출이 감소가 되고 또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이제 쓰면서 돈을 페드에서 돈을 풀죠. 미국에선 페드, 이제 중앙은행에서.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돈이 없으면, 나라의 국가에 돈이 없으면 돈을 풀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연준은 금리를 올리면서 시중에 있는 돈을 걷어야, 사실은 시중에 있는 돈을 걷어야 앞으로 나올, 만약에 금융위기나 아니면 다운턴이 오면은 시중에 돈을 풀면서 풍부한 유동성을 하면서 이제 다시 이제 경제를 살려야 되는데 돈이 없으면, 나라의 국가에 나라의 돈이 없으면 이게 수단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금리를 계속 올리는 건데 지금 지난 10년간 풍부한 유동성과 뭐 이런 이렇게 QE 정책의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이게 마약 같은 거예요. 사실은 이제 통화 정책이 또 돈이 많아 돈이 막 넘치는 게 좋은 게 좋은 거야라고 하는 게 마약 같고 이게 중독이 있다라고 표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준에서 이제 인트레스 레이트 올리는 거고요. 이거 올려야 이런 이 다운턴이 왔을 때 다운턴이 오고 리세션이 올 때 재고가 다시 늘지 않고 재고 줄고 뭐 매출을 다시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이게 어떤 이제 주사를 놔줘야 되거든요. 금리를 또 낮추고 금리를 낮추려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뭐 제가 볼 때도 그렇고 많은 이제 관측은 페드에서 하는 것들을 좀 믿어보죠. 하지만 월가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월가에서는 지금 뭐 금리 인상하면 절대 안 된다. 막 주가가 떨어지니까요. 또 지금 뭐 열가에서는 이 통화 정책 계속 가야 된다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제 시나리오는 이렇습니다. 2018년까지 왔고 2019년 1분기에 피크, 지금 1분기잖아요. 1분기에 피크다라는 게 많은 전문가들의 예측이고요. 피크 때 여기서 지금 1분기 EQ부터 내려가느냐? 급격하게 내려가느냐 아니면 둔화가 될 것이냐 연착륙이 될 것이냐 또 확장기가 연장될 것이냐 아니면 계속 지금 이 상태로 계속 가는 거죠. 이 상태로 가는 거죠. 갈 것이냐 여러 가지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영향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뭐 지금 리스크는 말씀드렸듯이 차이나 리스크, G2 무역전쟁의 리스크가 어떻게 일시물로 언제 전이될지 모르겠는 리스크도 있고요. 또 미국 금리 인상 지금 뭐 어느 정도 예측이 되고 있지만 또 신흥경제, 신흥국도 이게 불안해야 터키도 굉장히 불안 터키, 아르헨티나, 뭐 남아공 굉장히 지금 작년이었죠. 작년에 IMF급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기가 왔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오기 때문에 지금 경착륙이 오고 연착륙이 오고 뭐 확장기가 연장될 거냐 많은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런 통화 정책과 또 경제 상황을 봤을 때 경착륙은 아니지 않나라는 예측이고요. 지금 연착륙으로 가거나 아니면 좀 더 좀 끌어가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 2년간 우리가 더 좀 면밀히 시장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결론 여기서 이제 1차 결론은요. 올해는 리세션이 오지 않습니다. 박수. 올해는 불황이 안 와요. 올해는 안 옵니다. 하지만 2020년에 50% 체스 오브 불황입니다. 이게 50% 체스 오브 불황. 올 거다. 다음부터 올해는
불안하지만 이제 다운턴이 계속 안 좋은 뉴스 나오다가 2020년에 불황이 올 거고 50%. 근데 이것도 이것도 확률이 50%라는 뜻은 나머지 50%는 불황이 안 옵니다. 불황이 안 와요. 나머지 50%는. 그리고 이 50%대도 보면요. 2016년에도 뭐 불황 50% 올 거라고 막 얘기했어요. 그때도. 그때도 막 불황이 2016년에도 중국 차이나 리스크 때문에 그때도 막 안 좋다고 하고 연준이 금리 올리려고 했는데 막았거든요. 그리고. 이번에도 비슷하게 할 거다라는 또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에 불황이 일단은 지금 현재 스코어로 지금 1분기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스코어로 2020년이 예측이 되지만 그때 이제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결론은 올해는 불황이 없다. 예, 안심하십시오. 올해는. 예,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여기까지 이제 거시경제 흐름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CES로 이 CES를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길게 말씀을 드렸습니다.